여기 맞나? 예진아 안녕. 안녕 사랑아. 예진아 예배 드리러 왔어? 응 나도 예배 드릴 거야. 예진이랑 예배 같이 드리니까 좋다. 토들러 친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응 내 친구들도 예배 잘 드려. 예진아 찬양 준비됐어? 우리 같이 찬양 속으로 고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의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또 동물과 사람도 창조하셨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컸어요.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은 큰 홍수가 날 때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가족과 암수 한 쌍의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7일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땅속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고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어요. 비가 40일 동안 내린 뒤 그쳤어요. 몇 주가 지난 후 노아가 덮개를 열고 밖을 보니 땅이 말라 있었어요. 이제 홍수는 사라졌고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다시 땅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표시로 하늘의 무지개를 주시며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안녕, 나는 에셀의 예벤이 아빠입니다. 나는 김정기이고요. 이재호의 아내 은서운 소리 엄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김정기입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전도사님 강아지 이름은 뭉치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뭉치라고 안 부르고 애기야, 우리 예삐, 뭉맹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도 다 자기 부르는 거 알고 쳐다봐요. 이렇게 이름 말고 다른 거로 부르는 것을 별명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별명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별명은 나 이렇게 불러줘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나를 양의 문이라고 불러줘 하셨어요. 문?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문이에요.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야 하고 또 놀이터 가려면 현관문 열고 나가야 돼요. 문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양의 문이 뭔지 찾아봤어요. 양들이 낮에는 풀밭에서 풀 먹고 물 먹고 놀다가 밤이 되면 우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우리는 자고 있을 때 혹시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지 못하게 지켜주는 집이에요. 돌로 담을 쌓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문을 달지 않는데요. 문 대신에 목자가 앉아서 지킨대요.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는 아주 추운 밖에서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양들을 지켜준대요.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시래요. 예수님이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을 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문이네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커다란 배에도 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이랑 동물들이 모두 배에 탄 다음에 그것들이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가자 주께서 뒤에서 친히 배의 문을 닫으셨다 말씀하셨어요. 배의 문이 닫히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배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배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면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문은 안 돼요. 전도사님은 예수님 문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들도 들어올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와, 모두 손들었네요. 그럼 우리 모두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부터 7주 동안 요한복음에 예수님 자기 선언에 대해서 배웁니다. 함께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